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가식을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L1을 이렇게 잡고 있고 L2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그냥 L1에다가 sin0를 곱해서 나온 값이 이거다. 우리 소스에서는 이걸 L0하고 이걸 L1으로 했었죠. 근데 그림은 지금 L1, L2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들이 자꾸 바뀌니까 항상 이게 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그때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소스코드에서 봤던 L0입니다. 이게 L0고 그리고 이건 L1입니다. 그리고 이전 이건 X값이고 그냥 X고 이것은 우리가 계산해낸 Y값이고 그리고 웨이트는 지금 9.5, 0.2, 마이너스 0.1 이게 sin0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갱신하는 과정을 보면은 y가 정답은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0.99가 나왔죠. 그러니까 1, 0, 1이 나갔을 들어갔을 입력됐을 때는 결과값으로 1이 나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뉴럴 네트워크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자, 1, 0, 1일 때 아웃풋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인풋이 X 값이 4 곱하기 3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4 곱하기 1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림이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군요. 자,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이걸 이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L1에라 y에서 l2 요걸 빼준 거죠. 그러니까 코드에서는 y-l1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코드랑 좀 다릅니다. 0.01이 나오고 그리고 델타를 구했잖아요. 델타는 이 l 값에다가 딜리버티브를 곱해줬죠. 시그모이드 딜리버티브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델타가 있죠. 요 델타 값을 이용해서 요 값들을 또다시 갱신을 하게 된 것이 우리 코드였잖아요. 그 L1 델타 지금 구하는 방금 봤던 것이 요거였습니다. 그죠? 요거고 그리고 또 갱신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신제로를 MP 다 돼서 플러스 이꼴입니다. 그러니까 X와 방금 구했던 이 델타를 곱한 값을 다시 추가해 주는 거죠. X는 그러면은 101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그림에서는 그죠? 101과 그죠? 101과 여기서 나온 이 델타 값을 곱해서 다시 신제로인 여기에다 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0.99가 1에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것이 이 알고리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 자체나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명료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명료하게 뭐 그림을 그리느냐. 좀 난감하긴 한 부분도 있기는 있죠. 왜냐니까 이건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이보다 훨씬 복잡한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조금 더 복잡한 게 훨씬 복잡한 게 나와버리면 또 그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깨져버리니까 보통 게 아닙니다. 이건 방금 했던 것을 그냥 반복한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봤던 것이 4 곱하기 3 매트릭스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출해낸 그런 답안은 4 곱하기 1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신제로에 들어가 있는 신제로는 그러니까 4 곱하기 3 매트릭스 웨이트죠. 그 웨이트를 조금 전에 봤던 그 공식 그대로 해서 이제 중용이 돼서 이게 갱신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4 곱하기 3 해서 12개죠. 엘리먼트가 12개인데 나중에는 12억 개를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12억 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2억 개를 할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때는 정말 머릿속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어쨌거나 그것이 간단하게 살펴봤던 내용이고, 조금 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NAND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001일 때는 0, 111일 때도 0, 그렇지 않고 요럴 때는 1일 때는 난다죠. 난다 앞에 두 개잖아요. 00일 때 0, 01일 때 1, 10일 때 1, 11일 때 0. 세 번째 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죠. 이걸 이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훈련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모델로는 답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이제 4 곱하기 3짜리 하나 추가하고 또 3 곱하기 4를 추가하고 4 곱하기 1을 추가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트랜스포즈를 시키는 거죠. 요 세 개를. 그것이 요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신제로와 시냅스 제로와 시냅스 1에서 하나는 3 곱하기 4, 하나는 4 곱하기 1을 추가를 해준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합니다. L0는 X 넣어주고, 다음에 MP. 해가지고 닷 한 것을 시그모이드로 돌려서 L1과 L2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는 이렇게 뭐 Y에서 L2를 뺀 것이 에러가 되겠죠. L2 에러가 나오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L2 델타를 구합니다. 구하는 것은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엔 트루를 넣어서 시그모이드의 디퍼렌셜을 구했죠. 구하는 것이 요겁니다. 구한 다음에 에러 값을 또 곱해주고 그것을 델타에 넣고 그 델타를 이용해서 델타와 앞에 있는 신1과 신1, 이번엔 신제로가 아니라 신1이 와야 되겠죠. 그죠? 신1을 곱해서 L1, L을 구하고 또 L1, L을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반복해서 L1 델타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신1과 신제로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의 계층을 더 추가해서 반복해서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끝내는 게 아니고 요것이 구체적으로 이게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를 이번엔 그거는 정규 에피소드가 아니고 별도 에피소드로 해서 제가 첨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내부 구조가 정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